요게 참나죠. 근데 이 참나에 여기 불 이게 불이면 우리 차가운 에고의 세공 중에서 불타는 영역이 생기겠죠. 요게 깨어있는 마음이죠. 깨마음이죠. 이건 참나고요. 여기 지금 깨어있는 마음 안에 뭐 이런 덕목도 있다는 거잖아요. 초긍정, 뭐 초연함, 유연함, 따뜻함, 충만함 이런 게 아시겠죠? 요 깨어있는 마음이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참나가 내 이게 더 광범위하게 내 에고에 안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고에 참나가 늘 깨어있으려면요, 늘 빛나려면요, 참나랑 늘 접속하려면요. 참나랑 접속하는 마음이 깨마음이 요게 강력해야 돼요. 이게 안착돼 있어야 돼요. 이게 늘이어야 돼요. 늘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참나가 지금 저 하늘의 영역인데 내 에고, 내가 사는 이 지상에 내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내려오게 하려면 깨마음이 딱 여기 자리를 잡아줘야죠. 요거 쉽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참나랑 접속해 있으세요? 참나 지금 알아차리고 계세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참나를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마음이 지금 확립되어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 해보세요. 몰라? 괜찮아. 정신이 깨어나죠? 이 생각, 저 생각, 과거, 미래로 헤매던 우리 마음이 과거 모릅니다. 미래 몰라요. 지금 이 순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합니다. 그냥 다 깨어있는 마음이죠. 참나가 거기에 지금 접속돼 있죠. 이 깨마음이 옛날부터 이게 도심인데 이게 도의 마음이에요. 도심은 미약하다고 하잖아요. 미약하다. 도심은 미약하다 하니까 이 미약한 거를 부풀려야겠죠. 진짜로 내 안에 저게 있나 해서 부풀려면 제가 이제 요즘 주장하는 거미줄 이론처럼 이렇게 거미줄이 쳐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미줄을 쳐보세요. 거미줄 치듯이. 마음에 이렇게. 이번에 제 강의 들으신 분 알지만 참나를 거미에 비유했어요. 참나가 거미라면요. 깨어있는 마음은 거미줄이다. 이게 기가 막힌 게이 참나는요. 지금 거미줄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나랑 깨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한 덩어리예요. 깨어있는 마음까지 참나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의식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차 앞뒤로 다가 있잖아요. 차가 곧 나예요, 그 순간에는. 거미는요, 거미줄이 자기예요. 거미줄 전체 의식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미줄이 조금만 진동하면 바로 알아차려요. 깨어있는 마음이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분은요, 거미줄이 탄탄하게 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야 돼. 참나가 거미줄을 치고 있어야 돼. 참나 혼자 있어서는요, 아무 힘을 발휘 못 해요. 자, 여기 날라드는 수많은 뭐 벌레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탐진치가 내 마음에 일어났을 때, 즉, 이 거미줄에 잡혔을 때 뚫고 가버릴지, 거미줄에 잡힐지.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 탐진치 욕심인데, 욕심을 이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이 깨맘, 도심이, 양심이 제압할 수 있냐고요. 이게 또 양심이기도 하죠. 이 문제예요, 지금. 그럼 얼마나 강력한 거미줄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강력한. 그럼 엄청 깨어있어야 돼요. 엄청 깨어있음이 강해야 새도 잡습니다. 이런 애들은 새도 잡아요. 예, 다 잡혀요, 여기 들어오면. 뭐 도마뱀, 새뭐다 잡아요. 사람도 막 잡을 기세로. 사람도 잡을 기세로 거미줄을 치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 이 미약한 이 깨어있는 마음을 이렇게 부풀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배양. 세균 배양하듯이. 접시에다 막 저어가지고 배양하잖아요. 참나를 배양했네. 즉, 참나도 배양이기도 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배양해야 돼. 깨어있는 마음을 배양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마음. 배양을 해야 내 안에 육바라밀이. 이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 게 나오겠죠. 어떠세요? 배양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거미줄 쳐놓고 있으세요? 거미줄? 깨어있다는 건요. 평상시에 지금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참나, 거미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선 어떤 힘도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초긍정, 유연함, 처연함, 따뜻함에 어떤 힘도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는 미약하게 발휘할 수는 있죠. 의식적으로 발현이 안 돼요. 이건 무의식적인 발현입니다. 의식적인 발현이 안 돼요. 의식적인 발현한다는 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딱 깨어 있어야 적들이 들어올 때 탐진치가 쳐들어와도 두루와 상태가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루와 하실 수 있어요? 탐진치한테? 두루와 지금 딱딱 좋아. 깨어 있어 지금.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딱 좋아. 몰라 딱 좋아. 두루와. 예. 탐진치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와. 어때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거미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놈만 걸려라고. 걸리면 바로 거미줄로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요. 처음에요. 이렇게 있으면요. 처음에 여러분 이제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깨어나면요. 이렇게 거미줄이요. 이게 조금 쳐져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일부러 육바라밀 때문에 여섯 방면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쪽만 더 쳐져요. 이게 어디냐면요. 이 참나를 여기 참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참나를 직관하는 이게 지금 이게 뭐죠? 마음 챙김 쪽이죠. 마음 챙김이 잘 되고요. 정신이 잘 모아서 참나랑 접속이 잘 되고요. 이쪽은요, 알아차림 쪽이요. 작동해가지고요. 자꾸 여기서 뭘 알아차리냐면요. 아공도 알아차리고, 법공도 알아차리고 그래요. 이 알아차림은요, 안으로는 참나를 알아차리고요. 밖으로는 그 탐진치가 벌레들이 들어오는 걸 바로 알아차려요. 이 거미줄이 하는 게요, 안으로는 거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요. 밖으로는요, 이 거미줄이 진동해주면 이 거미랑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거미가 움직이면 바로 거미줄이 진동하죠. 거미도 알아차리고 뭐도 알아차려요? 벌레도 알아차려요. 탐진치도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 밖으로는 탐진치.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현존이라는 건딱 이게 참나랑 접속하는 힘이요. 참나랑 딱 마음을 모아. 마음을 하나로 지금 이 순간에 모으는 힘이 이 마음 챙김이고요. 이 마음 챙김이 강해져서 이 거미줄을 딱 쳤을 때 참나랑 바로 접속하고요. 한쪽으로는 참나도 알아차리고 탐진치도 알아차리면서 아공 복공의 진리까지도 알아차립니다. 이건 아는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깨어 있어요. 이게 정의 쌍수잖아요. 정의 쌍수. 이쪽이 선정, 이쪽이 지혜. 정의가 쌍으로 돌아가는. 요 정도 하면은 이게 일주보살이라니까요. 일주보살. 학당 정사쯤. 거미줄을 웬만큼 치고요. 거미줄 딱 쳐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는데, 이 거미줄이 지금 그대로 참나예요. 거미줄이 거미예요. 이 거미줄이요. 거미의 영향력은 거미줄로 알수 있잖아요. 거미줄이 어느 정도 쳐졌냐가 이 거미의 영향력이에요. 이 힘이에요. 영성이에요. 거미의 영성은 거미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참나가 얼마나 깨어있냐는 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지금 깨어서 마음을 챙겨가지고 참나를 알아차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챙겨서 참나와 접속하고, 한편으로는, 내면에 참나가 현존하는 것 알아차리고, 다 알아차림이에요. 아공 법공도 알아차리고, 에고도 알아차리고, 탐진치도 알아차리고. 지금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지, 양심이 일어나는지, 탐진치가 힘을 잃었는지, 깨어있음이 힘을 얻었는지 다 알아차린다. 재밌죠? 좀더 가볼까요?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자, 여섯 방면으로 거미줄이 원만하게 쳐집니다. 요게 일지보살입니다. 대사의 경지. 이제 육바라밀이 원만해요. 육바라밀이 촘촘히 쳐졌어요, 나름. 지금 이 뼈대는 다 갖춰진 거예요. 집에 뼈대는 다 나온 겁니다, 일지는. 그래서 일지만 되면요, 화엄경에서 초발신공도 품에서 막 이미 부처라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미줄이 원만하게 쳐졌거든요. 이제 일지만 되면요, 깨어있기만 해도 여기에 이제 뭐만 하나, 탐진치가 뭐 하나 달라붙으면요, 육바라밀이 총출동해요. 딱 육바라밀이 버티고 있어요. 바로 알아차립니다. 거미가 가서 바로 제압합니다. 깨어있음의 거미줄을 이용해서
거미가 참나가 깨어 있는 마음을 이용해서 육바라밀이겠죠. 깨어 있는 마음은 육바라밀의 마음을 써가지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거미를 잡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뭐냐? 요 거미줄이요. 촘촘함이 좀 떨어져요.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한 얘기를 좀더 보강해서 이번에 할 거예요. 거기서 설명하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강도가, 촘촘함과 강도가 두 개가 문제가 돼요. 촘촘함이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분적 자명에 빠져요. 자, 촘촘함은 어떤 영역이냐? 아까 얘기한 알아차림의 영역입니다. 강도는요, 마음 챙김 영역이에요. 즉, 아는 거의 문제와 이제 아는 부분과 이제 하는 부분인데, 즉, 부분적 자명에 잘 빠지고요. 촘촘하지 못하다는, 촘촘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부분적 자명에 빠진다는 거고, 이 강도가 약하다는 건요, 강도가 약하다, 촘촘함이 부족하다. 강도가 약하다는 건요, 양심 51%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센 놈들은 놓친다. 센 놈들은 놓친다. 센 놈들은 놓치고, 육바라밀이 아주 원만하지 못할 때가 많다. 분명히 육바라밀이 총출동하는 건 맞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부분적 자명에 빠질 때가 있다. 그리고 양심이 51% 이상이 안될 때가 있다. 자,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에 지금 자꾸 요두 개를 갖고 가는 이유가요. 보시면, 보세요. 알아차림이라는 거는요, 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액상수라고 그랬죠? 여기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선정이죠. 이렇게 마음을 잘 경영하거나 주재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을 잘 챙긴다는 건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탐진치를 제압할 수 있냐? 실제 이 벌레가 쳐들어왔을 때, 벌레가 들어온지 바로 알아차리는 거는 이 지혜의 영역이고요. 얘네를 딱 거미줄로 묶어서 힘을 못 쓰게 제압하는 거는 마음을 잘 주제했느냐의 문제죠. 진짜 마음을 잘 챙겼느냐의 문제. 요거는 마음을 내가 잘 관리했느냐의 문제고, 요거는 자명하게 알아차렸느냐. 지금 이게 자명한지 찜찜한지 바로바로 알아차렸느냐예요. 자명 찜찜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잠찜 판단이 빨리 안 되면요. 자찜 판단이 안 되면 적인지 아군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거미줄의 강도는 거미줄이 세면 제압하겠죠. 여기는요. 거미줄이 촘촘하면 놓치는 게 없겠죠. 이두 가지 감각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고 한번 이 얘기 들어보실래요? 요런 얘기 기억하세요? 순임금이요. 조선시대 때 16자 요결이라고 순임금이 마음 공부하는 16자 요결을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유학의 핵심입니다. 공자 이전에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유학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됐냐면, 요게 지금 깨어있는 마음이죠? 도심은 미약하다. 탐진치 와서 막 버둥거리고 있는 여기 지금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뱀, 새, 뭐 모기 이런 애들은 금방 제압하겠죠. 좀 덩치 큰 애들, 방앗개비, 막 사마귀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자, 인심은 미약하다. 인심은요, 순임금이 뭐라고 했죠? 위태롭다. 도심은 미약하고, 도심 미약, 인심은 위태. 이게 우리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 일지면 꽤 살만하죠. 지금 일지면, 일지부터는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의 경지는 살만한데도 핵심은 이거예요. 도심이 미약하다는 거, 인심이 위태롭다는 거.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도심, 인심 유위, 도심 유미, 유정 유일. 그럼 양심 배양하는 법을 얘기해 줍니다. 정밀하게 하라는 거는 촘촘하게 하라는 거예요. 양심이 촘촘하게 알아차려가지고 부분적 자명에 빠지지 않고 정밀하라, 유정,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라는 건 항상 양심이 주도권을 잡으라는 겁니다. 양심에다 올인해라, 몰입해라. 양심이 주도권을 잡아라. 지금 순임금의 거미줄 이론으로 순임금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해 봅니다. 거미줄은 미약하고, 걸려있는 저 사마귀는 위태위태하니, 곧 거미줄 뚫고 나갈 것 같으니, 이게 우리 처지니, 항상, 거미줄을 더 촘촘히 깔고, 더 정밀하게 양심에 대해서, 육바라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단에 대해서, 이니에지 사단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결같이 양심이 주도권을 잡게 해서, 승기를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러면, 윤직벌중, 반드시 그 벌레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중심을 잡으면 중도를 이룰 수 있다. 그 중도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태롭던 인심은 편안해지고, 미약했던 도심은
강성해집니다. 이게 여기 유교의 모든 그 핵심 신법을 다 오늘 해드렸어요. 인심은 위태롭다. 거미줄에 걸린 메뚜기, 사마귀, 벌레 위태위태하다지. 곧 뚫고 나올 것 같다. 저 탐진치 곧 일낼 것 같다. 선 넘을 것 같다. 인심유의. 아직 악은 아닌데 거미줄 끊기면 악입니다. 그때부터는 선 넘은 겁니다. 도심이 제압 못한 거니까. 양심 51%가 안된 거죠. 도심유미. 저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저 탐진치를 잡으려는 거미줄은 촘촘하지도 못하고 강도도 약하다. 유정유의. 정밀하게 촘촘함을 더 가하고 지혜를 알아차림을 더 배양해서 아공 복공만이 아니라 이제 직관 뭐까지 직관하죠? 구공의 진리까지 직관해야죠. 일지면 아공 복공 나아가 구공까지 꿰뚫어보고 직관 현존의 힘으로 거미줄 강도를 높여가지고 제압해라. 욕심 제압해라. 재밌으시죠? 올 한해 공부 총정리. 올한해 놀았더라도 오늘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는 장사. 이제 팔찌의 경지. 궁극의 성인의 경지거든요. 팔찌의 경지면 성인이에요. 성인의 경지를 그려볼까요? 자, 촘촘하게 한다니까 제가 촘촘함 더 그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선이 더 두꺼워졌다고 생각하세요. 선이 훨씬 두꺼워졌다. 여기 이제 센 놈들 걸립니다. 탐진치 걸려도요 바로 작살납니다. 이러면 얘네들이 어떤 센게 와도 못 넘어가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해해 볼까?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 성인의 경지가 이제 보입니다. 촘촘해요. 정밀합니다. 정밀해가지고 촘촘합니다. 즉, 부분적 자명에 이제 안 빠집니다. 부분적 자명에 못 빠져요. 부분 자명에 못 빠져요. 항상 전체적 자명을 읽어냅니다. 이 전체적 자명을 다른 말로 천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오지부터는 지천명, 천명을 읽어냅니다. 자, 한편으로는 어때요? 거미줄이 엄청 강도가 세지죠? 한결같아요.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항상 양심 51%를 이상을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일시적으로는요, 보세요.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요 애들이 난리 칠 때는요, 금방 거미줄 끊길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즉, 일시적으로는 욕심이 확 위태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일시적으로. 하지만 지켜봤더니 절대 거미줄 못 끊더라. 이게 팔찌입니다. 팔찌는요, 탐진치가 뚫고 나가질 못해요. 제가 난리를 쳐요. 한 순간적으로는. 저거 저러다 거미줄 끊기지. 마음이 곧선 넘지 하다가도 성인의 마음은요, 제압돼 있어요. 양심. 그리고 부분적 자명이 안 빠져. 항상 아공, 복공, 구공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입체적으로, 촘촘하게, 입체적으로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 강도 높게 제압합니다. 이게 정의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하면 집중, 마음의 중도를 늘 이룰 수 있다. 중용을 늘 이룰 수 있다 하면요. 이제 팔찌 아니라 이제 순인근 같은 분은 구지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구지까지 갈수 있다. 공자님이 스승으로 삼은 분이 순인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자님이 뭐로 표현할게요? 이게 성인의 비결입니다. 보세요. 거미줄에 탐진치까지 그려놔야지 성인의 경지가 보여요. 성인의 경지는 이 탐진치를 빼면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거미줄의 촘촘함과 강도만 그려놓으면 안 돼요. 탐진치까지 그려놔야 돼. 탐진치까지 한 덩어리로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진동해도 무조건 깨어납니다. 제압돼 있기 때문에 팔찌부터는 탐진치를 따라가도 깨어 있어요. 이거를 공자님이 뭐라고 했죠? 종심소욕 불류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못한다. 양심을, 육바라밀을, 사단을 어길 수가 없다. 비속어 써볼게요. 꼴리는 대로 해도 양심을 어길 수 없는 경지가 팔찌입니다. 공자님이 나이 70에 도달했다고 하는 건 칠찌 때부터 이게 가능하거든요. 칠찌는 가능이고요. 팔찌는 완벽하게, 이제 팔찌부터는 뭐예요? 팔찌 구지는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됩니다. 칠찌는요, 가능은 한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게
화엄경에서 구분하는 칠지와 팔지 구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팔지가 가야 깔끔하게 정신소욕 분류구가 되는 탐진치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이 그림 이해하세요?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거기까지 사실은 깨어있는 거기까지 참나의 작용이 돼버린 이 그림에 왜 탐진치를 그려야 되는지 아세요? 탐진치까지 참나 작용이라는 걸 탐진치를 제 앞에서 구현해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 탐진치도 참나 작용이에요. 암도 생명이에요. 하는데 암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탐진치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팔진 어떻게 돼요? 탐진치도 생명이에요. 하는데 진짜 생명인 거예요. 왜냐면 탐진치가 작동해도 보세요. 탐진치가 작동해도 선을 이루니까 탐진치도 뭐가 됐어요, 이제? 탐진치도 도심이 돼버린 거예요. 탐진치도 사단이 돼버렸다니까요. 요 느낌 좀 오세요? 깨어있음이 부풀어가지고 일지, 이지, 삼지도 좋은데 부풀어져서 팔지가 돼버리면 탐진치까지 도심 안에 들어와 버린다고요. 탐진치까지 참나작용이 돼버렸다고요. 이게 영성의 엄청난 경지죠. 인간이 여기까지 도달하면 진짜 인간성을 구현해냅니다. 인간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팔찌 제가 이번에 선물해 드린 게 올해 송년 그 선물입니다. 쏩니다. 팔찌. 금팔찌 하나 쏘는 거죠. 진짜 인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형상 그대로 사는 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같은 그 인간의 경지가 팔찌 이상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팔찌 이상. 팔찌부터, 그래서 화엄경에 보시면 팔찌부터 열애라 그래요. 팔찌부터 열애의 경지라 그래요. 지금 열애가 되는 법을 얘기 드린 겁니다. 부처 되는 법이에요, 이게. 3단계예요. 영적 3단계입니다. 일주보살이 한 단계고요. 우리 정사라고 하는. 일지, 대사가 한 단계고요. 이때 한 단계씩 크게 점프하거든요. 처음에는 정해상수밖에 안 돼요. 참나 안주는 일어나요. 참나의 선정과 참나의 지혜, 공적 영지라고 하는 참나의 안주가 일어나요. 일주면. 근데 거미줄이 약해요. 일지가 되면 배양이 잘 돼서 육바라밀이 원만해져요. 뼈대가 잡혀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원만하니까 지금 웬만하면 잡죠. 탐진치를 제압하죠. 하지만 참나가 원만히 부풀어져서 이제 항상 육바라밀이 거미줄이 항상 쳐져 있기 때문에 뚫려도 금방 쳐지기 때문에 육바라밀 양심 안주했다고 일지입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이 발동하는 면에서는 안주가 됐는데 자동이 됐는데 부분적 자명과 늘 제압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죠. 요거를 극복해가지고 항상 전체적인 자명, 알아차림이 광명하고 항상 알아차리고 정확히 알아차리고 자명하게 알아차리고 그 자명한 알아차림 걸 항상 탐진치를 실질적으로 제압해내는 마음을 딱 관리해가지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실제 그 마음을 제압해서 다스리는 건 지금 마음 챙김이 할 일이죠. 알아차림은 참모 같은 거예요. 지금 레이다망이 어떻다? 내비로 가르쳐 준 거예요. 요 정밀함은 내비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가 정확한 내비, 엄청 촘촘한 내비를 갖춘 거예요. 일지 때 내비랑은 상대도 안 되는 내비인 거예요. 일지 내비는 너무 거칠었던 거예요. 정확한 내비랑 그리고 여기는 운전자예요.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요두 개가 맞아떨어질 때 양심이 거미줄이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거미줄이 탐진치를 인심을 위태롭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선물인데요. 인류에게 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인류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제 30년 공부의 이제 결정체입니다. 30년 공부의 결실입니다. 제가 학당 연지 20년, 학당 열고 20년 또 공부했어요. 10년 따로 공부하고 학당 열고 여러분들과 함께 20년 공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어떠세요? 이 거미줄이 여러분 지상 천국이고 지상 정토예요. 거미줄 몇 줄만 몇 가닥만 쳐도 조금만 깨어 있어도 여러분 거기 지상 정토예요. 그런데 아직 배양이 안 됐어요. 더 배양해야 돼요. 천국에 영주권자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고 통치권자도 있죠. 이 정도 돼야 통치권자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까 일주보살이 칭의, 이제
하나님 천국의 영주권 받았다고 일지보살 정도 돼야 시민권자, 이제 육바라밀이 원만하니까 성화, 거룩해졌다. 새 사람 됐다. 요 거미줄이요, 기독교식으로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새 사람과 속사람. 하나님의 기본값으로 새로 생긴 내 마음. 이걸 새 사람, 또 겉사람, 탐진치가 겉사람, 여기 걸려니들이 겉사람이면 속사람이 강하고 겉사람은 약해야죠. 바울이 얘기한 속사람. 속사람이 날로 강해져라. 거미줄 날로 강해져라. 이건. 날로 강해져라. 날로 자명해져. 기독교나 유교나 지금 순임금 얘기로 시작했지만 유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일주 일지 팔지는 불교요. 요 전체적인 뼈대는 순임금, 유교의 골자요. 여기 담겨 있는 칭의 성화. 그리고 이 팔찌부터 사실 진정한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화는 이 팔찌의 이상의 영화거든요. 그 제자들이 받는 영화랑 차원이 달라요. 진짜 영화예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일단 거미줄 치는 데서 시작해야죠. 이거는 이제 목표로 삼으시고. 자, 촘촘하게. 그럼 육바라밀이 내 마음 안에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있는지 양심 성찰하는 게 촘촘하게 거미줄 치는 비결이에요. 촘촘하게 치는 비결이 뭐예요? 정밀하게 하는? 육바라밀 성찰하세요. 양심 노트 쓰세요. 양심 성찰하세요. 노트를 막 글로 쓰시라는 게 육바라밀. 내 안에 사랑, 정, 예절, 지혜가 잘 크고 있나 보세요. 일단 몰라 괜찮아서 깨어난 다음 자명할 때 자명을 아공의 자명도 있고 법공의 자명도 있지만 구공의 자명까지 가보세요. 그래야 원만해지죠. 내 깨어있는 마음. 그래서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보기 전에 신육바라밀, 제가 얘기한 신육바라밀을 먼저 원만하게 확인해 보세요. 처연함, 충만함, 자명함, 초긍정, 따뜻함, 유연함이 있는지. 일단 이거 챙기고 나서 신육바라밀을 먼저 챙기기 쉽게 제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이것도 정밀한 겁니다. 내 마음이 벌써 정밀해지지 않았어요? 깨어있는 마음에 이런 여섯 동목이 있다고? 정밀해졌잖아요, 벌써. 벌써 거미줄이 여섯 가닥 쳐진 거잖아요. 죽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치세요. 거미줄 떨어지면 또 치고. 늘 깨어 있으세요. 은근하게 정신을 모으고 있는 게 팁입니다. 여러분, 항상 엄청나게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눈 부릅뜨고 막눈 떨리게. 아니에요. 보세요. 요 느낌까지 말씀드릴게요. 요 느낌. 지금 뭐, 일지, 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쏩니다. 여러분 탐진치가 하루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죠. 욕망이 확 치성해졌다가 확 무력감 들었다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뭐 마음이 좀 여기 진정인데 여기 또 과하게 또 마음이 이게 침체됐다가 올라온다고 치죠.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여기서 거미줄을 치고 여기서 거미줄을 치겠죠. 여기서 거미줄을 치고 항상 그 순간 탐진치보다 승기만 잡으면 돼요. 탐진치보다, 자, 여기는 지금 양심의 힘. 여기 치고 올라오는 거는 탐진치 힘. 여기서 이쪽이 51% 이상의 승기만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력하게 힘을 써서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은근하게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모으고 있으면 돼요. 지금 생각, 감정, 오감보다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 살짝 더 신경 쓰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좀 차리고 계시죠? 정신 살짝 모아보세요. 요 느낌 아는 분은요, 몰라 괜찮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정신 살짝 모아보세요. 살짝. 은근하게 살짝. 은꾸물이 여기도 적용됩니다.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시면 돼요. 살짝 정신을 챙기면서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요. 은근히 꾸준히.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세요. 지금 깨어 계세요? 그럼 거미줄 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정토. 유마경에 육바라밀 하는 마음이 정토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 있는 마음이 정토라 그랬어요. 정토예요.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온과 기쁨, 정의로움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천국과 정토 느꼈죠? 그게 그 마음이 새 사람이고 속 사람이에요. 양심이고 보리심이고 깨어 있는 마음이고요. 항상 깨어 있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확립이 돼 있어야 거미줄이 쳐져 있어야 탐진치라는 벌레를 잡고요. 안 그러면 잡을 엄두도 못 내요. 그리고 이 깨어있는 마음이 확립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탐진치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깨어 있었더니 탐진치 줄어드는지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정신 모으는데 탐진치가 작동해요? 모르는데 뭔 탐욕이 일어나요? 괜찮은데 왜 화가 나요? 어느 때보다 정신이 밝은데 뭐가 의심이 나겠어요? 뭐가 찜찜한 게 있어요? 탐진치가 순간순간 탐진치를 놓고 깨어 계세요. 죄책감도 내려놓으세요. 도움 안 돼요, 지금. 도움되는 죄책감만 챙기세요. 넌 됐다 하고 바로 몰라 괜찮아 하세요. 죄책감 돌아보다가 여러분 못 깨어납니다. 죄책감은요, 깨어 있을 때 해야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깨어나세요. 깨어서 하세요. 죄책감 갖더라도. 정신 모으고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면서. 기분 좋죠? 초연하죠? 지금 우주의 변방에 있는 그 결핍감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 같으세요? 충만하죠? 어느 때보다 마음 초연하시죠? 집착 좀 떨어지죠, 이때. 그리고 어느 때보다 의식이 밝죠? 자명하죠? 몰라, 괜찮아. 자명해. 이때 무슨 부정적인 마음이 있겠으며? 왜 차가운 마음이 있겠어요? 관대하고 따뜻하지? 그리고 더 자명함을 향해 달려가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자, 벌써 탐진치 잡혔어요. 지금 탐진치 잡혔다기엔 여러분 거미줄에 지금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 지금 모기 한 마리라도 잡힐걸요? 이 상태에서는. 들어와. 안 들어와도 이미 자신감이 있고, 들어오면 바로 잡힙니다. 모기 같은 생각 하나 일어나면. 근데 이거 참나 맞아? 몰라. 괜찮아. 너 근데 아까 왜 그랬어? 괜찮아. 몰라. 모기, 방금 몰이나 파리 잡는 거 보셨어요? 근데 그거 아니지 않아? 몰라, 괜찮아. 너 자명해? 자명하니까 그렇게 떠들어? 몰고 가세요. 계속. 이거 하루 종일 지금 이거 하셔야 돼요, 공부를. 자, 거미줄, 이거 안 했단 얘기는요, 지금 탐진치가 뚫고 지나갔던 얘기입니다. 숭숭. 내 마음을 지금 탐진치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도권이 탐진치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았다는 건,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는 탐진치한테 주도권을, 운전대를 넘겼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몰라 괜찮아 자명하는 순간 다시 운전대를 뺏어옵니다. 이 운전대 주고받는 이 게임이 지금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숨 들이쉬는지 내쉬는지도 알아차리고 죽어라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마음 챙김을 해가지고 알아차리라는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주로 모기 파리 잡아야지. 괜찮아요. 일단 잡으세요. 작은 것부터 잡아보면요. 잡는 원리를 알게 되고요. 잡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럼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점점 더 마음이 잘 챙겨집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큰 놈한테 털리고 그것도 공부예요.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좀 겸손한 마음 하심도 하고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도 하고. 문제는 죄책감에 그 거미줄 구멍 뚫려서 죄책감 놓쳤다고 할 새에 빨리 거미줄 안 만들면요.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한놈 놓치는 데서 안 끝나요. 계속 털리는 거예요. 구멍 난 대로요. 사바세계는요. 구멍 난 대로 다 몰려옵니다. 다 알아요. 저기 구멍 났다. 제가 구멍이다 하면 그리 다 몰려옵니다. 빨리 구멍 메꾸셔야지 거기 죄책감에 빠져있을 새가 없다고요. 그럼 더큰 죄책감을 이제 갖게 되실 거예요. 방치했다가. 일단 빨리 거미줄 기우세요. 빨리 다시 치세요. 긴급 유지 보수. 좋죠? 몰라 괜찮아만 하면 돼요. 뭐 어려워. 몰라 괜찮아 참여. 기본적으로. 가끔 뭐 염불, 화두, 아버지, 뭐 주여 다 좋습니다. 어떤 주문과 기도문이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관찰 아니면 몸 관찰, 윗바사나식 몸 관찰 다 좋아요. 이제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미줄 치는 방편일 뿐이지 걔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방편에 매몰되지 않고 필요한 방편 마음대로 갖다 씁니다. 중요한 건 거미줄만 촘촘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목적이 분명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탐진치 여러분 다스렸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한번 이겼다고 탐진치는 항상 있어요. 조건이 바뀌어서 지금 여러분 기력이 딸려서 욕심 안 나면 탐진치 이긴 거예요. 기운 돌아오면 탐진치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좀 요즘 욕심 좀 떨어졌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더 크게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요즘 나 요즘 식욕도 성욕도 없어. 나 도인 됐나 봐. 그 다음 현상입니다. 절식은 폭식을 부른다. 조건이 지금 그래가지고 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내가 탐진치 이긴 줄 아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거미줄 쳐놓고 두루워하고 있어야지. 방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마시라. 예수님이 항상 깨어있어라. 도적이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모른다. 이거 너희들한테만 하는 말 아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어. 자, 뭐 다른 말 하나라도 있나요? 성인들 말씀이 다 하나지. 우리 또 제가 경진남 아닙니까? 경전 찢어서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게 해드리려고 거미줄 이론, 세균 배양, 참나 배양 이론, 참나 배양해 가지고 육바라밀 원만하게 배양하시고 거미줄 쳐가지고 탐진치 잡읍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탐진치도 너도 같은 민족이었어 하듯이 탐진치도 사실 알고 보니 너도 도심이었어까지 몰고 가야 공부가 어느 한 선을 넘는다. 성인의 경지라는 게 보인다. 그때 성인의 경지는 탐진치 없는 양반들이 아니에요. 탐진치는 난리쳐요. 성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탐진치는 성인도 탐진치 똑같아요. 난리치는데 거미줄이 하도 튼튼해서 제압됐다. 벌써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이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그때는 제가 이 거미줄의 강도만 얘기했어요. 촘촘함까지 얘기 안 했어요. 아, 촘촘함까지 일단 하지 말고 얘기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촘촘함이 들어가야만 손님금 말과도 다잘 통하고 공부도 더 살아있게 될것 같아요. 알아차림은 촘촘하게, 마음 챙김은 강력하게. 그렇죠? 이거만 잊지 마세요. 자, 이 강력한 거미줄도 지금 몰라 괜찮아 자명해서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림에서 시작한다는 거. 마음 챙김은 정신 차림이에요. 정신을 차리면, 자, 요 한마디만 보탤게요. 거미줄은 원래 알아차리고, 우리 마음은 원래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예? 거미줄은 원래 진동하고 있어요. 원래 알아차려요. 거미가 있으면 진동하죠. 원래 우리 마음은 알아차리고 있어요. 알아차리면 원래 있어요. 근데, 마음 챙김이라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돋보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빛이 안 나요. 햇빛이 광범위하게 이 지구를 다 비추고 있어도 돛보기를 통과해야 불을 일으키죠. 그 빛이. 자, 이런 것처럼 보세요. 우리 몸을 우린 이미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팔다리 치면 바로 알죠? 여러분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이 알아차림으로는 불이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이 알아차림 보세요. 요즘 몸 어디든 쳐보세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비가 오지 않으면 다 알아차리죠. 자, 몸을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나를 못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차림으로는 참나가 안 알아차려집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대줍니다. 그게 뭐냐? 마음 챙김이라는. 자, 호흡 하나만 알아차리건, 한 가지 대상에 몰입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 챙김. 나 자신에 몰입하건, 대상에 몰입하건, 육군과 생각, 감정, 오감에 몰입하건, 어떤 기도문에 몰입하건, 몰입을 해주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면 불이 납니다. 그게 참나각성입니다. 그 불이 난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더 강해졌겠죠. 그리고 마음 챙김이 강해야만 알아차림이, 그 강한 알아차림, 자명한 알아차림이 더 오래 유지되겠죠.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게. 마음을 모아주는 힘이 있어야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알아차림이 강해져야 또더 강력하게 마음을 모아서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두 가지가 정해쌍수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거 선정, 알아차리는 거 지혜. 요 선정과 지혜만 1차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마음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게 알아지면 한편으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제압할 수 있고 한편으로 참나와 육군작용을 알아차리고 아공복공의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일주보살이 되는 거고 더 구공의 진리까지 알아차림이 더 커져서 더
촘촘해져서 구공까지 알아차리고 이 거미줄도 더 원만하게 쳐져가지고 마음 챙김이 더 강력해지면 일지보살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시작은 다 선전과 지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마음 챙김을, 육바라밀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탐진치랑 싸워보는 거죠. 탐진치를 제압해 보고. 강력한 알아차림으로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로 14조 진리를 자명하게 인가하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자명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 능력은 마음 챙김. 아는 능력, 내비게이션은 알아차림. 지혜와 선정. 선비들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거경, 깨어있음, 거경과 궁리. 요두 개면 선비가 됩니다. 선정과 지혜면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거미줄이 기본적으로 처지고 마음이 더더더 알아차림이 강해져서 도심이 강해지면 깨어있는 마음이 강해지면 성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거 다 맛보실 수 있어요. 아니 센 놈들은 못 잡아도 파리 목이라도 잡으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 바로 확인 가능해. 오늘 밤 확인해 보세요. 계속 깨어 있으면 탐진치 제압되는지 보세요. 센 놈은 통과. 아, 얘는 못 잡겠다. 너무 강력하다. 밤에 딱 이렇게 깨어 있었는데, 밤에 치킨. 아, 졌다. 치킨 떠오르기만 해도 바로 질 수도 있어요. 그냥 거미줄에 구멍이 확. 아, 얘는 졌다. 오늘은 내가 얘한테 졌다. 하지만 내일은 지지 않겠다. 더 깨어 있자. 근데 어느 날은요, 딱 깨어 있었더니 치킨 하는데 힘이 약해요. 깨어 있음이 더 강해가지고. 자명해, 너? 지금 먹으면, 처먹으면 좋냐? 딱 이랬는데, 힘을 딱 잃었어요. 이렇게 치킨이. 이 성취감 맛보셔야 된다니까요. 치킨을 이기네, 내가. 다음은 라면이다. 이래가지고 탁. 이 작은 것들과 매일매일 깨어서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당해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정신을 모아서 깨어서 당하면요. 아, 내가 뭐가 부족했다도 보이고요. 고수가 되는 길은요, 이게 또 져보는 거, 이겨보는 거, 이런 체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깨어서요. 깨어서 당하더라도 깨어서 당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늡니다.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지지 않겠다. 하고. 죄책감 갖고 있으면, 오늘 졌다. 내 깨어있음 이렇게 약하다니.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고 계시면 거미줄 진짜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고 있으면. 빨리 뚫린 데 봉합하고 더 깨어나야죠. 더 강력해져야죠. 더 몰라 괜찮아 해주시는 게 현명한 길이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죄책감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참회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참회하다가 거미줄 다 털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